족적을 만념, 발바닥 아픈 통증. 그런데 유별나게 여기가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딱딱해. 뜨타스베이야? 아와. 여기를 누르면 아픕니다. 그럼 바로 여기에 통증이 있습니다. 발뒤꿈치. 요건 아킬레스하고도 또 다른 통증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 50% 있는데 이거는 보통 방법으로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크니 보이고 이렇게 무릎을 구부려 놓고 힘이 셉니다. 이거는 힘이 없어. 카인의 크라프트네? 카인의 크라프트.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여기를 볼까? 가만히 딱 고정시켜 놓고 봐. 왔다 갔다 하면 흔들려. 저 여기도 오케이. 자, 이 건강한 사람들은 됐어요. 건강한 사람들은 이 무릎 구부리는 힘이 세가지고 발이 땅으로 내려갈 때 천천히 내려갑니다. 근데 무릎 구부리는 힘이 약한 사람은 발이 뻗은 상태에서 1번이 뻗은 상태에서 2번으로 땅을 딱 때리기 때문에 그 충격에서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먼저 이 구부리는 힘을 갖다가 풀어줘야 됩니다. 강하게. 자, 녹만 보이고 지혜. 이 힘이 없어. 그거는 이 근육 뒤에 어떤 상태가 되냐면 요 위치가 됩니다. 요 위치. 투타스비이네? 네. 야, 투타스비이? 자, 지어슈메튼 하프트, 네? 요걸 눌러주고 여기를 한 10분 동안 근육을 풀어주는데 때는 여기다 딱 올려놓고 이렇게 풀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한 10분 정도 근육을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여기까지 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요 신경 아킬리스 요걸 이렇게 아 투따스베이 야 몹시 아프답니다. 자 크니 보이고 무릎을 구부려보고 테스트해봅니다. 뺏어네 이 힘이 구부리는 힘이 약한 사람들은 배가 밑으로 쳐져가지고 방광에 항상 문제가 생기고 오줌 조절하는 것이 아주 자주 소변을 보게 됩니다. 자 에스티 무릎이 구부리는 힘이 세졌기 때문에 무릎을 천천히 한 발로 들고선도 몸무게를 지탱할 수 있어서 이것이 땅으로 내려갈 때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내려가면서 이게 완충을 시켜주는데 이 무릎이 약하면 땅을 자꾸 쳐서 아픈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픈 이발을 테스트해봅니다. 이게 약합니다. 그러니까는 자꾸 무게가 자꾸 뒤쪽으로 더 많이 가죠. 요 사람들은 지난번에 발꼬락 힘 체리한 것처럼 요걸 해주고 요거는 우리가 많이 발꼬락이 약한 사람들은 요 밑으로 가는 인대가 하나 있습니다. 요렇게 가는 인대. 요 밑으로 가는 그 인대를 갖다가 요렇게 해주면 한 3-4초 해주면 증기가 찌링찌링 갑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 지점 요거는 똑같이 또 이 큰 뼈에서 요 중간 지점 요걸 갖다가 이 라이터로 해주면 딱 좋습니다. 이거 되게 아픕니다. 저 노말 운터 이제 힘이 세졌습니다. 이 힘을 더 강화시키는 거는 저 여기 보면 가느다란 뼈가 있습니다. 요 뼈 바로 밑에 요 점. 요 점을 요걸로 눌러줍니다. 요거를 눌러주고 3-4초 하고 그 다음에 요 근육을 여기까지 가는 근육을 마사지 해줍니다. 한 15분 마사지 해주고 나서 찌웅텅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세집니다. 그때 이제 하중이 뒤로 안 가고 앞에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운턴 찌에 이게 약합니다. 이 사람들 그리고 또 호흡 이게 또 약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호흡
이 계약한 사람들은 잘 보십시오. 이렇게 올라가서 바로 요 지점이 됩니다. 바로 요 뼈로 올라가서 요 지점입니다. 요 지점을 눌러줍니다. 3, 4초 아프게 누르고 이 근육을 또 풀어줍니다. 이것도 한 15분, 10분 정도 걸리고 그러고 나서 하면은 혹 이게 엄청나게 세지고 그 다음에 이게 약한 사람들은 이 안쪽입니다. 이 안쪽 먼저는 바깥쪽 안쪽은 이심이고 이심은 바깥쪽이고 그럼 요 안과 요 두 쪽에 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올라서 이게 약한 사람들은 요심 바깥쪽을 했고 요 잔뼈가 있는데 여기를 해줬고 이게 약한 사람들은 이 안쪽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안쪽을 다시 이렇게 마사지하고 요 근육을 전체를 한 10분 15분 그러니까 디포인트 전체 합쳐서 한 30분 정도 마사지를 해서 근육을 갖다가 원활하게 시켜주고 체크를 해봅니다. 이 방법은 항상 마사지를 하고 나면은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자, 찐. 오케이. 그 다음에 이 근육이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아, 또 다시. 자, 로컬 레슨. 비게 제치드. 지금 보다시피 이게 아주 부드러워졌습니다. 먼저는 딱딱했는데. 이걸 하고 무릎 구부리는 운동 보여줬나? 알았지? 그 다음에 이 발이 약하기 때문에 무릎 구부리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지금 왼쪽 발이 약하죠? 똑바로 선 땅 한 손을 짚고 여기까지 집어넣어요. 이건 뒤로 젖히고 이 운동을 아침 50번 100번 저녁에 50번 100번 근데 양쪽 발을 해보면은 오른발은 이게 오래 할 수 있고 이거는 빨리 지칩니다. 그래서 이 운동 왼쪽을 계속 해줘가지고 오른발 왼발이 대칭 상태의 힘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이 발이 보이고 구부리는 힘이 세져가지고 이것이 땅을 딱 때리는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요 원인은 이 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발에 주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는 구부리는 힘, 요 힘 풀어주면은 이거는 다시 재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깔창 사용은 금지하고 구두는 큰 걸로 해야 되고 구두는 여기가 2cm 이렇게 앞에 나갈 수 있는 구두의 폭이 넓고 부드러운 걸로 하면 됩니다. 고맙습니다.